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장 이제 아직 조장이 이제 마무리할 차례죠. 네. 자, 조장은 git 스테이터스를 git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여기가 깔끔하게 없어진 화면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올립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기지 뭐냐면 아시겠죠? 푸시가 뭔지 아시겠죠? 자, 푸시가 얘네들 간의 작업이에요. 그림판 꺼버렸네. 자, 다시. 자, 원격지 리포지터리, 로컬 리포지터리, 여러분의 작업,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지 공간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공간이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장바구니에. 네. 자, 이렇게 밀어내는 게 바로 뭐다? 푸시에. 해서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저처럼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시는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 쓰세요. 유저 네임 폴. 안,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잠깐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하세요. 좀 어렵죠? 안 되시는 분만 내가 git push origin master 했을 때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물어보는 창이 나오고 내가 그걸 github id 패스워드 쳐서 했다 하시는 분은 된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이걸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네. 자, 조원이 할 차례에요, 조원이. 조원이 이제 받아올 차례에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최초랑 그 이후. 두 가지도 아니에요. 최초에 받아올 때는 자 조언도 이제 그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세요. 이클립스 아무데나 열어가지고 우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다음에 요거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들어가세요. 이리로 들어가세요. 자, 조언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 조장이 좀 옆에서 봐주세요. 네. 아, 참, 그, 지금 이게 뭐 하려는 건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조언이, 조장이 올린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조언의 컴퓨터는 여기 따로 있어요. 조언의 컴퓨터가 따로 있고, 이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잠깐만요. 조언 중에서 내가 이 요 폴더에 못 들어갔다 하시는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새 폴더 한 다음에 자바 빼기 SSG라고 할게요. 자바 빼기 SSG. 그러니까 조언은 절대로 이클립스에서 새 프로젝트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앉았다 하시는 분 없죠? 자, 그 다음에 자바 SSG로 들어가세요. 자, 무조건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들어간 다음에 모든 걸 진행해야 돼요. 조언은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조장도 여러분 집에 가면 작업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조장도 집에 가면은 이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git bash here. 자, 안 됐다 하시는 분. 없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알 이거를 그래도 같이 해보죠. 자, 조장들도 지금 다 같이 하세요. 조장들도 이 폴더를 만드세요. 집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연습 삼아서 같이 해볼게요. 조장들도 여기 폴더를 다 만드세요. 자, 워크스페이스 안에 자바 백 SSG예요. 자, 내가 조장 중에서 내가 못 만들었다. 이 폴더. 혹은 조언 중에서 못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를 들어와서 우클릭한 다음에 git bash here 하면은 얘가 되는데 여기서 pwd 눌러보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제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폴더를 만들었죠? 자, 이게 워킹 디렉토리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한 번에 절대 못 받아와요. 그래서 뭐 만들었나? 받아올 때면 무조건 저장소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소 만드는 행위가 뭐다? git init입니다. 그 다음에 자, 조언이든 조장이든 이거 전부 다 조장 거의 주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git remote 하면 엔터 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추가할 거예요. git remote add origin. 자, 조장 걸로 들어가세요. 조장 거. 여러분 거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이 git 리모트 리포지터리는 팀원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장이 조언이 이거 잘 입력했는지 자기 아이디 잘 입력했는지 봐주세요. 대소문자까지 확실하게 보세요. 조장 다 확인했죠? 자, 넘어갈게요. 엔터 치세요. 자, 여러분 이걸 왜 하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저장소를 만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연결까지는 확립이 됐고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얘 입장에서 이제 푸시를 해야 돼요? 풀을 해야 돼요? 풀이죠. 똑같아요. git 풀 오리진 마스터. 그럼 열심히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한 다음에 ls 해보세요. ls가 리스팅이라고 해서 파일을 다 보여줍니다. 조장은 풀 안 해도 돼요? 조장은 조장도 하세요. 조장도 전부 다 조장도 하세요. 조장도 git풀 오리진 마스터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풀 안 된다 하시는 분. 안 돼? 이미 뭐 들어갔다는데 어때?
Thank you.
이게 너무 오른쪽 퓨즈로 세븐씩 알려줘. 그린 다음에 이만큼에 하고 더 나머지를 이거 하고 똑같은 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할게요. 이제 진짜 없죠, 여러분 이제. 네, 아 제가 이거 정신 집중해서 듣세요. 네. 자, 이제 이클립스 여세요. 이클립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연결했고 풀해서 땡겨왔죠. 자,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 Java SSG 안에 이 안에 파일이 여러분이 안 만든 파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이클립스에서 얘가 그걸 알아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 당연히 new로 만들면 안 되겠죠. new는 아예 그냥 새 걸 만드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있는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잡아 누르고 임포트. 다시 한번 잡아 new. 아니다. 잡아의 임포트. 그다음에 제너럴 프로젝트 프롬 폴더 워 아카이브. 다시 한번 잡아 임포트. 제너럴 프로젝트. 자, 여기까지 선택 못하신 분 없죠? 정용이 했지? 네. 다음 넥스트 누른 다음에 그럼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거를. 자, 디렉토리 눌러서 디렉토리 누르지 말고 여기요, 여기를 바꿔서 여기를 자바 빼기 SSG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파일에 임포트에 제너럴에 프로젝트 프롬 폴더 하면은 X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임포트 소스 여기 보면은 폴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바 빼기 SSG 한 다음에 finish 하면은 갖고 옵니다. 얘가 안 됐어? 네. 자, 옆에서 좀 봐주세요. 옆에서 임포트 소스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경로가 아무것도 안 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자 해볼게요. 자, 이 클립스에 이거 안 뜬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뜬 사람 자바 빼기 SSG. 자,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맨 처음에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까지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이거 라이브러리 선택해서 어떻게 된다? 우클릭해서 빌드 패스에 추가하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돼 있네. 자, 지금부터 이제 딱 10분만 할 거예요. 10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할 거예요. 시나리오. 자, 어려워요, 여러분. 자, 조장과 조언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아니다. 일단 이거를 10분 쉬었다가